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 성장님 그리고 고향 화성시를 위해 각 분야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다섯 분의 감사패 수상자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단체 기념처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1년 3월 21일 시 승격 당시 21만 명의 농어업 중심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 100만을 넘었고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7년 연속 전국 1위, 지역 내 총 생산 전국 1위, 출생아 수 전국 1위, 평균 연령 39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등이 수많은 수식어를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 1월 특례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특례시 제도 도입 이후 인구가 증가해서 첫 번째로 특례시가 되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권역별 특색에 맞는 행정체계 개편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100년을 준비하고 200만 메가시티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시의 1.4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 대한민국 축소판 동북복합도시, 경기도 최대 규모의 농수산업, 최첨단 신도시와 첨단 산업단지 등 동서간 지역별 특색이 너무나도 뚜렷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화성시의 정서적, 지리적, 환경적 특징은 그동안 화성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지역별 특색이 조화를 이루고 상생한다면 더 큰 성장과 더 많은 기회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이제 민선 8기 슬로건인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처럼 그 희망이 시민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발전시키면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의 성장 발전 전략만큼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초저출생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600,70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생률 또한 0.98%로 전국 평균 0.72보다 훨씬 높고 우리 시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절벽 문제에 소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화성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우리 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스마트 행정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 CES 박람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AI 기술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런 세계적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 스쿨 등 보행 안전 시스템과 디지털 도로 시스템 등 행정 분야에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저와 3천여 공직자는 올해 우리 시민들께서 정해주신 사자 성어 만천명월의 뜻을 새기며 100만 9,840명 시민 한 분 한 분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나 화성에 살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고 화성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도시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